달린 이유가 제육볶음도 아니고 이 물음표를 먹기 위해서라는데 멈출 수 없는 물음표입니다.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데 학생들의 사랑받는 이 반찬의 정체는 달걀이었습니다. 달걀. 달걀은 완전 영양소라고도 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제 급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. 학생들도 달걀 위주로 들어가는 날은 더욱 잠깐 없이 깨끗이 먹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게 달걀이라고요? 달걀 맞네요. 달걀 맞죠? 액상 달걀은 달걀 껍질을 제거한 후에 일반 팩에 담겨서 들어오는 달걀이에요. 많이 편해졌죠? 달걀을 하나하나 다 깨는 작업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밖에 달걀 메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. 편리한 액상 달걀 덕분에 달걀 반찬 많이 늘었습니다. 맛있는 달걀 요리 만들어 볼까요? 간단합니다. 달걀물에 게맛살과 옥수수 투하하고요. 잘 저어서 오븐에 넣고 10분만 기다려주면 특별 메뉴입니다. 옥수수 달걀 게맛살 전입니다. 학생들 냄새 맡았어요 벌써. 맛있어. 계란이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단체 급식에서도 이런 액란을 사용하신다면 저희 학교처럼 편하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절약되는 급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공식품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엄격한 달걀 선별 작업 진행 중인데 이 달걀들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. 컴퓨터가 골라준 계란들인데요. 겉에는 멀쩡하지만은 약하게 실금들이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이 컴퓨터 알파고 친구인가 봐요. 알팔고 아닐까요? 알팔고. 대용량이거든요. 멘트 좋다. 식재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아니 잠깐 신기한 기계 하나 또 찾았습니다. 이거 뭘 만드는 걸까요? 이 기계는 롤 계란말이라고 손쉽게 주부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. 신기하죠? 저게 잘 안 되거든요. 네, 이제 하다하다 기계가 계란말이까지 만들어요. 게다가 아우, 잘 만다. 잘 만들어요. 예. 예. 무슨 맛일지 한번 보고 싶은데 기계가 이제 주부님들 다 대체하나요? 예. 이거 맛도 있어요. 네, 물론 있죠. 달걀을 보시면 둥근 부분과 뾰족한 부분 나눠지는데요. 그 둥근 부분은 공기층이 들어있어서 요 부위부터 깨서 까시면 잘 깔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숙지하고 숙련된 기술자와 달걀 까기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자분이 달인인데요. 비슷비슷하나 싶었는데 역시 결과는 달인의 승리입니다. 둥근 부분이 위로 가는 거 기억하시고요. 쉽게 까는 방법은 없나요? 물론 있죠. 잠깐 눌러보세요. 설마 설마 했는데 60년 전부터 쓰던 그 방법 이게 최고입니다. 가장 맛있습니다. 완전식품 달걀 많이 먹어야겠죠. 달걀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.